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먹거리 그냥 그린 코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선정된 주민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푸드마켓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식당에서는 밥과 라면, 도시원에서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사례를 비롯해서 마트에서 고무장갑 등 생필품을 훔치는 식의 코로나 장발장 사연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훔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경기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짠 정책 중에 하나로 푸드마켓 내에 그냥 드린다는 뜻의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린 코너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역 주민인 것이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서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배고프고 끼니 해결이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원하는 식품들을 가져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예방대책은 무겁고 그냥 오는 사람은 다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나 생필품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해준다면 다른 복지 서비스도 연결해주기 때문에 다른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는 광명과 성남 평택 푸드마켓에서 시작된 상태이고요. 경기도는 앞으로도 경기 지역 31개 시군별 복지시설 중 한 곳씩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영원마켓인데요. 이 영원마켓은 주민등록상 영등포구 관내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1회 이용 시 네 품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빵이나 우유 등 유통기한이 짧은 물품은 추가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영원마켓의 물품은 후원자들로부터 기부받아서 제공되기 때문에 방문하는 날짜에 따라서 제품 종류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영원마켓은 총 3호점이 있고요. 1호점은 영등포구청 별관에 마련되어 있고 신길 1동에 2호점이 있고 신길 6동에 3호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장발장을 막기 위한 행정들이 각 지역마다 넓게 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소식들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은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장발장 사연 외에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각종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해마다 2,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떠밀리다시피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게 되면 주거 및 임시 거처를 마련할 비용 500만원을 지급받아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호시설에서 사회로 나오게 된 만 18세 소년이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노숙생활을 한다는 사연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시민단체인 고아권익연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움 좀 요청하고 싶어서. 예, 어떤 상황이시죠? 제가 보육원 그 출신인데 그냥 밖에서 네네 돌아다니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밥이랑은 지금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지금 맘 먹은 지는 거의 2주 정도 다 돼가요. 이런 데서 도움 받을 만한 데를 몰랐던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알바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외계층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행정들이 생기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사연을 접하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널리 널리 알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빨리 안정화가 되어서 외출도 자유로워지고 생활도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겨내서 모두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오길 바랍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달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